떨지 마. 떨지 마. 떨지 마. 준비한 대로. 쿤디 판다 크루에 맞서서 싸울 머시베넌 크루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. 아 궁금하네. 귀엽다. 갑자기 또 머시베넌 크루에서 두 명이 되면서 좀 많이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네 준비되시면 리허설 갈게요. 고독하구만. 예. 인생 어떻게 될지는 몰라. 한 명이 어디 갔지? 탈출했습니다. 탈출. 전날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탈퇴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멘붕이 온 거죠. 저희 때문에 뭔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둘이서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. 어머 씨야, 일단은 둘이서 무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트를 수정을 할 거니까 너도 일단 준비는 좀 하고 있어봐. 아 근데 하루밖에 안 남게 했는데 내가 그냥 준비한 벌스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나 믿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. 그냥 내가 좀 더 한 번 더 하는 걸로. 네. 오케이 알겠어. 동선이 지금 둘이니까 둘만 있는 느낌으로 딱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맞아. 두 명이 무대에서 이렇게 왼쪽에 가 있으면 좀 밸런스가 이상해 보이니까. 알겠습니다. 세 명에서 두 명이 됐잖아요. 그냥 진짜 정신없이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일단은 세 명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두 명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확실히 이 한 명의 에너지 빈 게 정말 클 거라고 작용을 했어요. 저희가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 없는 팀을 이긴다는 게 저희한테도 그림이 완전히 예쁜 건 아니에요.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자. 그냥 둘이 있다고 생각해. 둘 무대니까. 그 웨이어 웨이어 네가 혼자 해야 돼 알겠지? 근데 오빠가 더블리 쳐줘. 아 더블리 쳐줄게. 왜? 아 머시베너. 이 정도로 멘붕이 빠지면 넌 작은 그릇이다. 이게 왔을 때 어쩔 수 없다. 그냥 해야겠다.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. 비장의 무게를 숨겨놨는데. 뭔가 실패줄게 대기를 내놨다 보여줘야겠어 바로 말을 내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 또 내가 잘 될 거라 해도 다 할게 최소 이제 우리 무대 제3의 멤버 역시 성공 고난을 동반 말없이 등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알가라 왔노라 봤노라 결국 이겨냈노 오케이요 나이스 돌아볼 곳이 없으니까 이제 앞만 보고 가야겠다 하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빈자리가 무색할 만큼 머시 오빠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듀서 분들께서 이제 괜히 너가 두 번째 버스를 했다가는 뒤에 버스가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자르고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그냥 뭐 방송 더 나오면 좋으니까 한다 했어요. 예, 네, 사실. 자, 알겠습니다.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 머시베넌 크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. 가자! 멀고도 머나먼 긴 여정 따라 이번 여행의 종착지는 바로 우리 집 앞 왔노라 한국말 끝까지 들을 시간에 끝까지 달려 더블 PB TV에 내버려 태 사버릴게 꽤꽤 작은 비행 스쿠스쿠 나나
걱정이 날 만들어 거기 저 이를 까물어 지칠 밤이 더 멋진다 TV에서만의 구멍 속습할 지버려 문 앞에 구조별 두 나지 거려 원망하던 과거와 춤추래 그럼 나도 됐다고 하네 1년 지켜봐라도 백탄무안해 어 그러곤 뒤돌아가네 그것도 멋있게 배짱대단해 안 될 것도 되게 하래서 되게 했잖아 그래서 멋이 되게 했잖아 또한 네 여자 팔 되게 했잖아 홀업 애매 정말 반일이 마 호미 그래 정규세계 원업 거기 싫어 반일 이교 대를 띄고 방안에서 반도 모르 다른 등불 써봐 곧바로 나 사실 사는 소리를 말해 그래서 오시리 와서 멋내는 걸 내려다 멋내는 거 배웠나 어디 가야 하지 그렇지 들어보니 눈 앞에 친 내 옷살 내가 힘들면 너를 들을 생각하쇼 성공과 실패 중에 대기를 해라 너 왜요 왜 I can't take anymore 성공과 실패 중에 대기를 해라 너 내 마음을 꺼냈던 놈들에게 또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소 가라가는 세고 Let's go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사람이다 진짜 VVS 보라는 나와 TV에 나 see me baby 내 삶을 빛나 VVS VVS 역시 성공 보나를 동반 말없이 등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아이가람무 하늘에 계신 할매 보고 있습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 뱀들의 물리치느라 이런 거 내일이 없는 듯이 아버지 원통 선생 인생 한 방이 니가 필요하다 한 방이 알겠습니다 동네 육성 선수 나의 어머니 론달로우지 창의 물감이 없는 듯이 달려라 세미 유가람무 Let's go Let's go 별론이 없던 내 인생 아침에 다시 꺾이어 술 팔아 두 팔아 벌었던 돈으로 하루 사는 하루 사이에 고돌에 호랄랄라 훈한 말씀 세라 혈인이 아니 버들어 흔한 말씀을 또 Let's go 요거 좀 봐라 라고 하라 성세 걱정 마라 어 더는 걱정 마라 누나 걱정하지 마 멋이 배로 워리백 해서 이 천으로 너 따라 서울투 경기 이 천으로 넌 찍어라 플리라고 옛적 퍼스 투어로 랄껌 VBS 내 삶은 끝나 VBS VBS 돌아는 나와 TV에 나 see me baby 내 삶은 끝나 VBS VBS 스쿨 왔노라 왔노라 결국 이겨냈노라 오오오오 야, 저거까지 완벽하다. 다 도와주네 아주. 야, 와, 대단하다. 진짜 야. 대단하다 진짜. 와. 근데 완벽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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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심연영 프로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. 여기 저희 세 번째 멤버입니다. 예. 심하게 다르게 변했네요. 일단 팀 프로듀서의 심사평 먼저 들어보죠. 어떻게 들으셨나요? 뜻하지 않게 여러 일들이 생겼었는데 되게 좋은 무대를 보여줘서 되게 진짜 그냥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네. 어떤 느낌이냐면 두 분이 부부인데 네? 그 순회 공연 있잖아요. 전국을 돌다가 여기 잠깐 온 거야 그냥. 지금 바로 또 행사 가야 되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마음이. 정말 올해 합을 맞춘 둘 같은 느낌. 저는 일단은 미란이가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왔잖아요. 그때 되게 빡세게 진짜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미란이가 있기에 구성진 무대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머시 베놈은 천재인 것 같아요. 그 빈 부분을 그냥 뭐 둘이 합이 너무 잘 맞게 그래서 둘이 팀워크 너무 좋아서 진짜 한편의 뮤지컬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잘 해낸 것 같아서 왔노라 봤노라 이겨냈노라 한 줄평을 하겠습니다. 자, 두 명이서 세 명분의 몫을 충분히 해놨다고 평을 들은 머시베놈 크루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다 잘했다. 고생 많았어요 오빠. 여기 이거 다 잘했어. 이거 일단 둘 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. 아 되게 어렵다. 아 그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.